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힘들다. 그러시겠어요. 그러게.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제일 소원이 뭐냐면. 네. 내가 건강한 무당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정말로. 네,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건강해주고 있지만은. 오늘 아침부터 촬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어떡해요. 저까지. 아니, 괜찮아요. 사람 찾으러 오셨나요? 네. 그냥 네, 아니오만 대답합시다, 네. 오늘은. 네. 사람을 찾으러 오셨는데, 네. 한번 물어봐. 조금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 하시면서, 네. 약간 얼굴이 이렇게, 저는 둥글둥글둥글 하잖아요. 네, 네. 그분이 약간 뺏싹 하면서 이렇게 생겨보니 누구예요? 이분을 찾으러 오셨나요? 네. 지금 얼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눈도 뜬 것 같지도 않아요. 눈도 네. 일자 눈에 따라 이렇게 좀 올라간 눈이지, 쌍꺼풀이진 눈같이 땡그랗게 들어오진 않는다고. 네네, 맞아요. 맞죠? 네. 약간 까무작해서 이렇게 있는 얼굴. 네네. 그쵸? 맞아요. 이분 찾으러 왔죠? 네. 빼빼돼서 힘이 없는 그분 찾으러 왔죠? 예. 그쵸? 네. 근데, 왜 보낼 때는 언제고, 왜 찾으러 와? 저희가 실수로. 그러니까 보낼 때는 언제고 왜 찾으러 오냐고. 그런데 네. 동생 마음 동서의 동서인가요 그분이? 네네. 그럼 동서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전해줄까요? 네. 내 인생 살면서 내 형님이라 그랬지. 네. 내 형님이 내 엄마였고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네. 내 엄마였고 내 언니였고 내 친구였고 어? 동서한테 그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쵸? 네. 그 동서가 살 때 너무나 친정에서 너무나 버거운 인생을 살았답니다. 아, 그래요? 그건. 힘든 인생을 살았대요. 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왕래 잘 못하고, 누가 자기 챙겨주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가장 아닌 가장다운 인생을 살았답니다. 긴 것만 대답하세요. 네네. 긴 것만, 들었던 소리만 대답하세요. 네. 근데 시집 와서, 형님이란 분을 만나서 너무 좋았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아, 나한테도 이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언니가 생겼구나. 나의 친구가 생겼구나. 나의 동무가 생겼구나. 나를 지켜줄 이가 생겼구나. 그 동서 맞죠? 아까 그 동서. 네. 그런데, 한번 물어봐. 그 동서가 아까 그랬지? 저기 친정에서 그닥 잘 사는 인생 못 살았다고 했지. 네. 크게 우세요. 크게 울어도 돼요. 근데 시집 와서 어찌 그렇게 어쨌든 저렇든 착한 동서는 맞아. 시집 와서 놀지 않았어. 열심히 일했어. 네, 너무 잘했어. 그쵸?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내 시어머니 내 시아버지 성기면서 산 동서 맞아요. 맞아요. 그쵸? 어른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네. 받으면서 행동한 동서 아니었고! 네. 그쵸? 네. 특히, 당신, 우리 기준님, 응?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내 언니! 네. 어? 언니는 그러면 안 되지. 동서의 말이야. 형님은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언니는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나 그 집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미안해요. 어? 열심히 살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동서 돈 벌어서 시어머니한테 좀 보태줬죠? 조금이라도 줬죠? 용돈이라도 줬죠? 네. 언니한테도 드렸죠? 언니 힘들 때. 단 5만이라도 10만이라도 드렸죠? 네. 어? 지금 동서의 상자의 마음을 제가 지금 최대한 끌어다니는 거예요. 저 지금 다가 터질 것 같아요. 어? 아니, 너 좀 찍는다. 지랄 찍지. 가라니까 찍는다고 지랄이야. 죄송해요. 그런 동서가 가슴에 한 자락에 한을 품어버렸답니다. 어떻게 선생님. 12년 세월 13년이 됐을까? 12년이 됐을까? 13년이 됐을까? 14년이 됐을까? 어? 누가 집에서 되지도 않은 사업 하신다고? 깝죽거렸다가
누가 사업장 누가 저기 망해 먹었어? 신랑이요. 저희, 신랑이? 예, 네, 저하고요. 그치? 그러면 당신들만 그냥 망하지. 왜 동서가 사는 집까지? 안 그래도 흥청흥청 힘든 산, 힘들게 사는 동서까지 왜 망하겠어? 내가 틀려? 맞지? 네. 근데 이따가 시어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지만, 시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지만, 네. 동서의 마음이야. 내 엄마였고 내 아버지였대. 네, 맞아요, 선생님. 근데 그랬어요. 마지막에 문서 뒤집어질 때 당신들 편 들어줬대. 어머님 아버님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기도. 예. 동서하고 당신은 알았잖아. 예, 저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았잖아. 모르는 기도. 어? 동서의 말씀. 형님밖에 모르는 우리 시어머니. 형님밖에 모르는 우리 시아버지. 아니 지도 선생님 자치한테도 저보다 저한테는 아니 했지만. 너무 소홀해서. 네. 그냥 차라리 내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언니라 생각하지 말걸. 언니라고 생각한 게 바보의 딴 동서의 마음이야. 그냥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엄마 시아비라고 생각하고 살걸. 그랬더라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내 집 없어지면서 동서 집 나갔고 도망갔어. 무슨 뜻인지 알아? 내 시댁에서 나갔단 말을 하는 거고 내 시댁에서 영 끊었단 말을 하는 거고 오늘 오겠지 내일 오겠지 추석 되면 오겠지 구정 되면 오겠지. 네. 그런 세월이 지금까지 왔어. 7년이 됐나요? 8년이 됐나요? 네, 8년, 7, 8년 정도 됐어요. 그쵸? 네. 근데 동서는 여기에 등 돌리기가 싫대요. 오기가 싫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배신이 너무 크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예, 네, 맞아요. 어? 돈 그까지 거. 동서의 마음을 타서 또 읽읍니다. 돈이 뭔데? 돈 그게 얼마나 된다고? 큰 돈도 아니랍니다. 맞습니까? 네. 큰 돈도 아니대요. 어? 응? 돈 그게 뭐라고? 이렇게 내 가슴을 찢었나? 그러시는데? 아, 맞아요, 선생님. 어?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가장 잘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월에서 급한 불 끌라 생각하지 말고 3년만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도 다 해결됐을 텐데. 아저씨가 저질러놓은 거 해결됐을 텐데. 아저씨나 언니나 나무 비치고 못 산다는 성격에 서두르느라 내 정말 내 핏줄한테는 크게 상처를 줘버렸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상처 준 동서 가서 무릎 꿇으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네. 본심으로 응응 울어보세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앞을 보지 못했노라. 정말 미안했다. 진짜 대성 통곡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만나주질 않아요. 아니요. 선생님. 그럼 만나줘요. 만나줄까요? 예. 거기서 응응 울면서 처음에는 밀어내고 세 번만 딱 밀어내주세요. 어? 이것은 시어머니가 풀었어도 안 되고 시아버지가 풀었어도 안 돼. 당신이 풀어야 돼. 왜? 네. 중간에서 당신이 제일 괘씸하겠대. 아,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동서의 마음이야. 네, 제가 가장 미웠을 거예요. 그니 형님이 차라리 형님이랐으면 좋았을 텐데 왜 언니라고 생각을 했을까? 미련하게도 미련하게도 언니라고 생각한 동서가 오늘은 안쓰럽습니다. 당신도 남한테 못하는 짓 안 하고 산 거 알아요. 아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러니 큰 것도 아닌 조그마한 집안처로 내 집 동기간에 정 떨어졌어. 뭐만 자라? 네. 우애 떨어졌어. 의심 떨어졌어. 진작에 본 듣고 살던 동서 아끼고 살던 동서 언니 머리 비상한 머리야.
언니 머리 좋아. 착각하지 마. 언니는 순정한 생겼지만 머리 좋아. 안 그래? 예. 그러나 한자락에 그 사람은 어? 고집은 셀줄 모르지만 잔머리는 안 썼어요. 맞아요. 당신한테 잔머리는 절대로 안 썼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네. 향후 3년 안에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네.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무당이 아닌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동서 마음 녹여줬으면 좋겠어. 네. 여기에 얼음짝 베긴 지 오래됐어. 알았어요? 네. 그러니 동서하고 서방님 네. 얼음짝 녹아줄 분은 당신 네밖에 없습니다. 알아듣겠지? 네. 뭐 길어야 3년입니다. 빠르면 1년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가서 빌려 예. 될까요? 예. 그러고 나면은 한번 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까 내가 그린 사람 동서 맞지 않았냐나. 약간 네. 까무잡잡하게 생기고 얼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마하게 이렇게 빼짝 말라서 가운데 뼈 좀 나오게 생기고. 네. 맞죠? 네. 그러면 하의에 손 내밀 겁니다. 됐죠? 예.